I always give away too much. It's like a.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대호입니다. 오늘도 엄청 출근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발음도 되네. 다행히 비는 오지 않는데 월요일 출근길이라 그런지 차가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카메라를 출근 토크 한번 해보려고 켰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도 남겼는데 시그마 FP 출시된 지가 한 4년 정도 된 카메라거든요. 4년 지나서 제가 왜 이 카메라를 구입했는지 그 썰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니까 그 이 시그마 FP 해서 12비트 DNG 시네마 DNG 로우 해서 이렇게 뜨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가서 영상을 확인했더니 시그마 FP로 외장 SSD에 12비트 로우 영상 촬영이 녹화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은 잘 몰랐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시그마 FP가 출시됐을 때 컨셉이 모듈형 카메라라고 해서 막 그 광고 같은 거 보시면 카메라 렌즈 막 바뀌고 막 모듈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뭐 이렇게 붙으면서 막 카메라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 위주로 상당히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작은 컴팩트한 그런 풀프레임 바디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저한테 막 알고리즘이 영상을 막 시그마 FP 영상을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사라고 진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계속 떠서 제가 다 확인을 해봤고 또 궁금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영상들을 거의 진짜 다 찾아본 것 같은데요. 일단 외장 SSD 메모리에 12비트 로우 촬영이 가능하고 내장 SD 카드 메모리 카드에 8비트 로우도 저장이 됩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내장으로 8비트까지 된다는 게 저 작은 풀프레임 카메라가. 그래서 이렇게 외장 12비트 SSD 녹화가 되는 카메라가 어떤 게 있지? 라고 생각했더니 그 BMPCC죠. 제가 저번에도 사용해봤던 블랙매직 디자인사에서 나온 포켓 디자인 카메라가 12비트 외장 SSD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6K 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400만원 가까이 하고요. 300만원 후반. 4K, 제일 저렴한 4K도 200만원이 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카메라는 지금 가격이 바디만 140 중반대에 구입할 수가 있고요. 최저가로 만약에 저는 지금 45mm 렌즈 킷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 렌즈 킷은 180만원대 지금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풀프레임 바디에 12비트 로우 촬영이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이다 그러면 좀 상당히 혜자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영상 찾아봤더니 또 안 좋은 점들 엄청 많아서 이 카메라가 그닥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평은 받지 못하는 카메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카메라든 카메라는 다 나름의 쓰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구입해서 제가 이제 며칠 뭐 그렇게 오래 써보진 않았는데요. 지금 한 열흘 됐나? 한 써봤는데 제가 시그마 FP를 쓰면 쓸수록 조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계속 소니 FX3랑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 카메라는 오히려 시그마 FP 같은 경우는 오히려 FX3보다도 더 많은 시네마스러운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 개각도가 있어요. 개각도. 제가 그 소니 FX3에 개각도 제발 좀 넣어달라고 엄청 얘기를 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 조금씩 해주면서 정말 그 안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그마 FP는 펌웨어가 지금 5.0이에요. 5.0. 그러니까 뭐 1.0때부터 4년 동안 꾸준하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 5.0까지 된 거죠. 근데 개각도 같은 것도 있고 그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소니 FX3보다도 훨씬 유용하고 편리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이거는 소니 FX3가 좀 보고서 무조건 펌웨어 할 때 이런 것들 좀 다 해줘야지 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 그러니까 시그마 FP와 FX3를 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시그마 FP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디테일한 리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오늘은 시그마 FP를 제가 왜 구입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사용을 해보고 특히 소니 FX3랑은 조금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간단하게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